여러분 안녕하세요.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대만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이 달러를 가지고 대만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. 여러분 대만 여행 가보셨나요? 저는 사실 대만에 여행을 가보진 않았는데 기념품으로 뭐 밀크티나 펑리수나 이런 누각 크래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만에 갈 수가 없지만 이럴 때 주식으로라도 좀 대만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. 먼저 이 ETF 중에 대만 ETF가 있어요. 대만 주식이 있는데 이름은 EWT입니다. 이 T가 바로 타이완이겠죠.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보면 중국 지역에 속해 있고요. 이 펀드의 목표는 MSCI 타이완 지수로 측정되는 대만 시장의 운용 실적에 상응하는 투자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을 볼 텐데요. 시가총액이 지금 42억 8천만 달러로 한화로 5조 이상에 해당합니다. 배당 수익률은 US 달러로 2.54%고요. 지금 산업 상위 그룹을 볼 텐데 반도체가 40%나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뒤를 금융업이 잇고 있습니다. 지금 반도체를 보면 글로벌 1위 반도체 위탁 주문 생산 회사 대만 하면 제일 유명한 게 TSMC잖아요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언론에서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기침만 해도 전 세계 IT 업계가 벌벌 떤다 이런 말까지 작성을 할 정도로 정말 TSMC를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대만에 작은 지진이라도 나면 시총을 삼성전자를 또 이겼다고 해요. 대만에 작은 지진이라도 나면 정말 이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대만에 정말 이 고객사들의 문의가 좀 폭주를 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전 세계 IT 업체들이 이 TSMC에게 그 TSMC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거겠죠. 그 뒤를 이제 금융업종이 잇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목록을 볼게요. 지금 저는 이게 이 기업의 약자인지 사실 몰랐어요.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이건데 네, 저는 이게 TSMC를 이렇게까지 늘려놓은 건지 몰랐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대만 반도체 제작회사죠. 제조회사인데 이게 바로 TSMC입니다. 27.5%로 가장 큰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미디어텍 아시죠? 이건 타이완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고요. 비중이 4.84%입니다.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제조업체인 홍하이 정밀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화텔레콤이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살펴봐도 진짜 대만은 위탁 생산을 하는데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를 제가 열어볼게요. 차트를 보니까 지금 3월 19일에 역시나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. 그 이후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어제 종가를 살펴보니까 0.90%로 소폭 하락해서 4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. 지금 7월 27일 고점이 45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영웅문 글로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대만 여행이 끝났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홍콩으로 한번 가볼게요. 달러를 이용해서 홍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역시 이 ETF의 이름은 EWH입니다. 이 H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? 홍콩이죠. 그리고 살펴보면 MSCI 홍콩 지수로 측정되는 홍콩 시장의 상장 종목 운영 실적에 상응하는 투자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, 시가총액을 볼게요. 한화로 지금 1조 5,180억 원 정도가 됩니다. 배당 수익률은 US 달러로 2.89%를 기록하고 있고요. 상위 그룹을 보면 보험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. 지금 보험이 24%, 부동산이 14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보유 종목들을 살펴볼게요. 지금 저는 사실 이 회사가 홍콩에 본사를 둔지 몰랐는데 AIA 아시죠 여러분? AIA 생명보험 이 그룹이 여기에 있더라고요. 이 로고를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 로고에 있는 이 산이 홍콩에 있는 산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네 이게 홍콩에 있는 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에. 그래서 이 만년설처럼 고객들에게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홍콩 증권거래소 또 홍콩의 드럭스토어인 허치슨 홀딩스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또 속해 있습니다. 역시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. 지금 차트를 보면 3월 19일에도 저점을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더 낮은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.
지금 3월 23일에 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. 이후에 지금 코로나19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에 지금 반등을 했지만 뭔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조금씩 또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. 종가를 살펴보면 0.22% 오르면서 22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달러를 가지고 대만에 투자하는 방법, 또 홍콩에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.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여행을 갈 순 없으니까 주식으로라도 이렇게 이 나라들에 좀 가까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? 또 유의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에도 저는 글로벌 핫 리포트 통해서 재미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핫 리포트였습니다.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,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.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.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